기아가 21일부터 25일까지 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아이덱스 2021 인터내셔널 디펜스 엑시비션 컨퍼런스 2021 스쿠 방산전시회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아이덱스 방산전시회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인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로 지난 199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기아는 2015년부터 참가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기아는 주요 시장인 아중동 지역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4인승 카고 스쿠오와 베어샤시 스쿠오 등 차세대 소형 전술 차량 콘셉트카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콘셉트카 2종은 현재 기아가 운영 중인 소형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7등급 차량 수준의 프레임 방성을 확보하고 225마력의 엔진, 8단 자동 변속기 등을 장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 소형 전술 차량 4인승 카고 콘셉트카는 전면부의 직선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강인한 인상을 연출했으며 그릴과 헤드램프 주위에 입체적인 조형을 더해 웅장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구현했다. 아울러 병력 운송 및 각종 무기 운반이 가능한 적재함을 장착, 완전 무장한 병력 8명을 포함해 약 4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어 다양한 전력 활용성을 갖췄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소형 전술 차량 베어샤시 콘셉트카는 차량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프레임과 엔진 등 파워트레인만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장갑차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특히 기아는 이 차량이 베어샤시를 활용한 각종 기동 장비 개발이 활성화된 아중동 시장에서 고객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현대로템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아이덱스 2021에서 소형 전술 차량 콘셉트카 2종을 공개하며 기아의 차세대 군용 차량 비전을 선보였다며 이번 참가가 한국군의 탁월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아 군용 차량의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